저희 제품은 세계 최초 엔드리스 메탈을 제공하고요. 끊김이 없는 메탈이 전체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. 그리고 LCD 하이브라이트 인셀 LCD가 들어가 있어서 휘도가 굉장히 밝고요, 선명하고. 그다음에 그 인셀 방식이다 보니까 그 화면이 튀어 나와 있는 듯한 느낌, 그 표면에 화면이 스프레이되고 있는 느낌이 나서 사용자가 화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고요. 그다음에 그 사용자 편의 중심의 UI가 변경이 되었습니다. 하단 바 타입도 부족한 하단 키가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체 화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단바 테마를 여러 가지를 적용하게 됐고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제스처처럼 이렇게 모든 메뉴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타입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. 기존 타입이고 조금 더 넓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림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타입은 플로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음성 인식이 지원되는데, 뭐 기존에 있던 그 서버 방식의 음성 인식이 아니라 음성 인식 엔진을 단말에 탑재해서 로컬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음성 인식이 가능하고요. 하이베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. 카메라 준비하고, 여기서도 뭐 기본적인 설정들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진 촬영 모드인데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하려면 동영상 모드로 전환해 주고요. 카메라 다시 카메라 돌아오고, 뭐 플래시를 끄고 싶을 때 플래시 끄기, 플래시가 꺼졌습니다. 촬영, 네, 촬영이 되고요. 기본적인 기능들은 동일하고요. 그 다음에 촬영한 사진이랑 카메라 프리뷰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, 이렇게 촬영한 사진들이랑 프리뷰까지 바로 이어지도록 이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희 단말은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, 그 와이파이 802.11ac가 적용되어 있어서 최대 433Mbps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드웨어적인 뭐 추가적인 기능이나 뭐 하드웨어는 8064T가 적용되어 있어서 1.7기가 쿼드코어 동작을 하고 있고요. 경쟁사 뭐 옥타코어도 있지만 실제로 걔들 보면은 뭐 실제 동작하는 코어는 4개고요. 저희도 마찬가지 4개인데 퀄컴에서는 그 4개 코어 중에서 그 단말의 로드에 따라서 코어 동작시키는 코어 개수를 조절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소모 전류를 최적화시켜요. 지금 조면. 네. 배터리 용량이 2150으로 조금 최근 제품들에 비해서 작긴 하지만, 그 아까 그 APQ에서 뭐 성능 최적화 아니면 소모 전류 최적화 등등 저희가 카메라 등 뭐 소모 전류를 최적화시켜서 실제 사용 시간은 기존 제품들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. 안에 좀 열어서 커버 열어. 아, 커버. 네. 네. 배터리 좀 꺼내서 용량. 용량 여기 용량은 표시나. 네,